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색소폰 관련돼서 다양한 교재나 악보집이 필요하시다면 네이버에 전광우 색소폰 몰이라고 검색하셔서 다양한 교재 받아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색소폰 소리는 호흡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한다 라는 강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색소폰 소리는 다 모든 것을 다 호흡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 소리라는 것을 이쁘게 내기 위해서 뭐 입에 힘을 주기도 하고 내가 뭐 어떤 주법을 따라하기도 하고 또 피스도 바꿔보기도 하고 리드도 바꿔보기도 하고 악기도 바꿔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을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꾸고 이렇게 하다 보면 크게 이렇게 변함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그 리드나 어떤 피스, 그다음에 어떤 주법 이런 것들로서 어떤 색소폰 소리가 변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호흡이라는 것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알아야 그 색소폰에 대한 소리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호흡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생각보다 그 호흡이라는 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호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후 하는 이 바람, 이거 호흡이라 그래요. 이 호흡만 가지고 이 색소폰 소리가 나야 됩니다. 제가 이제 레슨을 할 때 보통 주법을 O라는 입 모양으로 주법을 잡고 소리를 하고 호흡을 쭉 뱉어주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소리를 딱 내려갈 때 입은 그냥 물어놓고 호흡만 쭉 내뱉어줘야 하는데 입으로 힘을 꽉 줘가지고 소리를 낸다든지 또는 어떤 리드에 대한 어떤 변화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 소리를 내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소리를 했었을 때는 뭐 사목타보 고음을 낼 때는 이렇게 하고 저음을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입 모양의 힘 어떻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고음을 할 때는 리드로 이걸 바꾸고 저음을 할 때는 또 저런 리드를 바꾸고 이렇게 연주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입으로 물어놓은 상태에서 호흡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내고 있는 소리가 만약에 숫자가 100이라면 내가 옥타브로 소리를 내줄 거야 라고 한다면 호흡을 100에서 한 120 정도 호흡을 더 세게 불러주고 옥타브 키를 눌러주면 고음이 잘 납니다. 그런데 입에 힘을 꽉 주고 호흡도 120이 아니라 150, 160 더 세게 불게 되면 고음이 더 답답해지고 고음이 안 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고음이 났다가 다시 1옥타브로 소리를 내려고 딱 할 때 다시 1옥타브 소리가 안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입에 힘을 150, 160 입에 힘을 주고서 호흡만 약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또 1옥타브로 소리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색소폰 소리라는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부터 잡혀야지 색소폰의 소리가 좋아질 수가 있고 그렇게 옥타브나 1옥타브, 2옥타브, 3옥타브, 저음 이것들을 다 호흡으로 사용을 하려고 해야 그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방법을 배워야 내가 색소폰 소리가 좋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것들에 대한 연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롱톤 연습밖에 없어요. 롱톤 연습 때 내가 그거를 신경 쓰고 내가 지금 첫 소리에 입에 힘을 줬나 거울을 보면서 입에 힘을 내가 줬는지 그걸 확인하고 그러고 그것들을 내가 확인하면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연습 없이는 절대 좋은 소리를 가질 수가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연습을 하면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당장 그 소리가 바뀌느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이 소리라는 것은 계속 진화돼요. 그래서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고 내가 아마 만족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소리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확 바뀌거나 내가 아마 아, 나 이제 소리 다 너무 좋은 것 같아 라고 아마 만족하실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악기를 굉장히 오래 했지만 저도 제 소리가 아직 너무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네, 아마 죽을 때까지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 이 정도면 돼서 아, 나 좀 좋아진 것 같아 라고 조금은 느낄 수 있지만 계속 내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발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호흡으로서 해결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한다면 훨씬 더 지금보다 좋은 소리와 그 다음에 더 편한 색소폰 연습이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이 강의가 만족스러우셨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